마음이 괴로운 순간마다 스스로를 다그치기만 했을 뿐, 진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반성하는 의미로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그 심연의 끝에서 내 마음을 표현해 줄수 있는 단어를 찾았다. 한자 한자 적다 보니 어느새 90개가 넘는 단어들이 모였고, 이 과정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지는 빈 위로가 아닌 진짜 위안을 얻었다. 안녕하세요. 아이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투에고 작가님이 쓰시고 한국경제신문에서 편했습니다. 내 마음을 몰랐던 나를 위한 마음사전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쩐지 힘들고 우울하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도 소용이 없는 날, 그런 날에 필요한 책이 아닐까 해요. 간절함. 어느 날한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에게 물속으로 들어가 잠수를 해보라고 했다. 청년은 그 말대로 물속으로 들어가 잠수를 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부름이 없자 숨이 막힐 것 같았던 청년이 헉헉거리면서 밖으로 나왔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청년에게 물속에서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청년은 당연히 공기였다고 답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한 만큼 지식을 갈구해야 하네. 뭐든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 마음이 짙어야 노력의 탄력이 붙고 더힘 있는 행동이 이어진다. 물론 노력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하진 못한다. 하지만 간절함이 깊은 만큼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계기.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선생이 한 아이의 뺨을 때렸다. 안절부절 못하고 정신사납게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필이면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굴욕감에 휩싸인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때 아이의 나이는 고작 5살에 불과했지만 아이는 이 사건을 계기로 평생 부당함과 맞서기로 다짐했다. 바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유명한 변호사 클레런스 대로의 이야기다. 조금 다른 경우이기는 하지만 나도 작은 사건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학창 시절 나는 글짓기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아니었다. 해마다 열리는 글짓기 대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이 귀찮기만 했다. 그날도 딴짓만 하다 결과물을 제출하라는 선생님의 재촉에 아무렇게나 떠오른 구절을 실합시고 써내려갔다. 어렴풋이 제목만 기억날 뿐 어떤 내용인지 한 구절도 떠오르지 않는 글이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나는 어안이 벙벙한 나머지 그 소식을 전하는 선생님에게 물었다. 제 시가 어떻게 상을 받은 거죠? 나만큼이나 이 대회에 관심이 없어 보이던 선생님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글쎄, 아무리 찾아봐도
상을 줄 만한 글이 없었나 보더라. 그때 묘한 기분이란 당시에는 일상의 해프닝 중 하나로 기억해서 잊혀진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계기였던 것 같다. 그 일이 없었다면 글쓰기를 좋아하게 되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도 않았을 테다. 비록 작은 계기였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한 내가 현재의 나인 것이다. 타고난 재능이 없거나 관심사가 아니어도 계기만 있다면 사람의 운명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걸까? 그동안 부정했던 결정론에 조금씩 공감이 가기 시작한다. 사람은 날 때부터 타고난 환경이 있으나 대체로 외부에서 우연히 찾아오는 계기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나 운명을 바꿔놓는 경우가 많다.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삶을 온통 흔들어 놓는 엄청난 계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비효과처럼 아주 작은 날갯짓 한 번이 태풍이 되어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온다. 그러니 나를 변하게 할 계기의 크기는 중요치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계기로 만들어낼 변화의 크기다. 그리움. 그리움이란 무엇일까? 넓은 바다에서 산란을 마친 연어가 강으로 돌아오듯이 사람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다. 오래도록 낯선 환경에 놓여 있다 보면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이나 익숙했던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렇듯 과거의 특정 시기나 장소에 대한 향수를 뜻하는 노스텔지어는 17세기 스위스 의학자 요하네스 호퍼가 그리스어 귀향과 고통이란 단어를 합쳐 만든 말이다. 당시 전쟁터에 용병으로 나간 스위스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리움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얼마나 그리움이 컸으면 고통스럽다고까지 표현했을까? 불쑥 그리움이 찾아올 때는 정말이지 만감이 교차한다. 배시시 웃음이 새어 나오다가도 금세 눈가가 촉촉해진다. 우리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특정한 형태로 만들어 보관하기도 한다. 추억이 담긴 물건을 버리지 않고 모아둔다거나 중요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 앨범에 보관한다. 앨범 속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나간 과정들을 되짚어가다 보면 빛바랜 사진 속에 담긴 그리움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신기하게도 같은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그리움도 떠올리는 시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다양한 감정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그리움이라는 단어로 떠오르기도 한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움이 사무친다면 그것은 지나간 사람이나 시간, 기억의 소중함이나 가치를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그 순간이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는 것을. 짙어진 그리움은 가끔씩 가슴속에서 꺼내볼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길.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길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다고 한다. 목적지라는 것도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간다는 의미일 뿐 최종 종착지가
어디가 될지 그 끝은 무한하기만 하다. 시간이 흘러 산으로 가로막혀 있던 곳에 터널이 생겼고 나아가 바닷길과 하늘길도 열렸다. 이대로라면 언젠가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시공을 초월한 길도 생길지 모르는 일이다. 결국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아는 길이 전부는 아니라는 뜻일 테다. 나아가 중심인 1인칭 시점에서는 단순히 내 앞에 놓인 길을 나 혼자 걷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 틀 바깥에서 보면 다를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길을 걷는 중이며 이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걸어갈 길을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점이 모여 선을 이루고 그 선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 하나의 세상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혼자 걷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가고 있는 길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다. 어떤 길이든 우리는 그 길에 모든 과거와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걸어가 준 사람이 있어 외롭지 않고 나중에 걸어올 사람이 있어 책임감이 생긴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길 위에서 만난다. 노력의 가치. 한 여인이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파블로 피카소에게 다가와 냅킨에 무엇이든 좋으니 그려달라며 낙서라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는 적절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다. 이에 피카소는 그림을 그려준 다음 1만 달러를 요구했다. 여자는 깜짝 놀란 나머지 항의했다. 불과 30초 만에 그렸잖아요. 저는 이 실력을 얻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생각지 못한 피카소의 대답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최근 한 미술품 경매에서 피카소의 그림이 수백억 원에 거래됐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때도 피카소의 현재 유명세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쉽게 납득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40년이란 시간이라니. 피카소가 유명세를 얻기까지 노력한 과정은 놓치고 지나간 것이었다. 모든 가치를 재화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의 가치는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라면 그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기량을 토대로 계약기간 동안 발휘할 미래의 잠재성까지 고려한다. 기업에서는 그 사람의 포부나 미래 가치를 보고 연봉을 제시한다. 반대로 구직자가 지원할 회사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의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따져본다. 물론 가치라는 것이 무작정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타고난 재능이 원석이라면 우리가 하는 노력은 그 원석이 반짝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제 가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끝없이 연마하는 과정이다.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일수록 같은 원석으로 만들어진 보통의 작품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기준에서 나의 시간은 얼마일까? 라파엘처럼 그리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눈물과 이슬. 눈물은 아름답게 방울방울 맺히는 이슬과 닮았다. 그리스 신화에는 아들을 잃은 새벽의 신 에오스가 비통함에 빠져 흘린 눈물이 이슬이 되어 세상을 적셨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기의 온도가 낮아져 수증기가 물로 응결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 하는데 어쩌면 사람에게도 제각기 눈물점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차가운 눈동자에 슬픔이 맺히고 그 과정에서 바깥과 온도차가 생기면 이슬이 맺힌다. 온도차가 너무 크면 결국엔 흘러넘치는데 이것이 슬픔의 응결체인 눈물인 셈이다. 그러니 행복하고 즐거울 때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되듯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올 때 우는 것 또한 자연스럽다.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이는 생리적인 카타르시스에 속한다. 슬픔을 참거나 삼키기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응어리진 슬픔이 딱딱하게 굳어 가슴 속에 돌로 남는다. 우리는 이를 한, 원망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한번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슬플 때는 슬픔이 응어리가 되어 마음이 완전히 딱딱해지기 전에 나 스스로에게 눈물로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단절. 영국 인류학자 로빈 덤바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에서 맺을 수 있는 인맥의 수는 최대 150명이라고 한다. 이른바 마당발이라 불릴 정도로 관계의 폭이 넓은 사람도 인맥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고 보면 관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절의 기술이 필요했다.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도 각자의 사정이나 시간 때문에 멀어지고 마는데 굳이 진실이 담기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자랑과 험담을 일삼는 모임, 나를 낮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사람, 끊이지 않는 다툼으로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힘든 사이 등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와는 서서히 거리를 두고 멀어질 필요가 있다. 관계의 숲엔 150그루의 나무밖에 심지 못하는데 심긴 나무들이 모두 상해 있다면 차라리 몇 그루 없더라도 튼튼한 나무만 골라 심는 것이 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다. 자라지 못하는 관계는 자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내 시간과 감정을 지키기 위함이다. 망각기와 냉각기.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처럼 펄펄 끓어오르던 마그마도 세월이 흐르면 차갑고 단단한 암석으로 변한다. 암석의 거칠었던 표면은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점점 풍화되어 매끄러워진다. 타들어갈 듯 뜨거운 어떤 감정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온기를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흔적은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기에 모양은 변했을지언정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적당한 망각기와 냉각기를 거친 기억들은 마음속에 매끄러운 암석으로 남는다. 간혹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다가 무드셀라 증후군에 빠지기도 한다. 안 좋았던 일들은 쏙 빼놓고서 좋은 일들만 모아 추억이라 포장하며 그리워하는 일종의 퇴행심리다. 제 아무리 강한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기억을 연구한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멘 에빙하우스가 주장한 망각곡선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를 습득한 지 30분이 지난 후에는 기억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한 달이 지난 뒤에는 21%밖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지독한 아픔의 순간들도 반복적으로 되새기지만 않는다면 풍화되고 다듬어져 나머지 21%의 진실만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도 한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100%의 진실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 이는 생존자의 지혜인지도 모르겠다. 준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은 만일 자신이 8시간 동안 나무를 잘라야 한다면 6시간은 도끼의 날을 갈면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아무래도 녹슬고 무딘 난로는 나무가 잘 베어지지 않으니 날을 가는데 시간을 더 들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어떤 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준비다. 달리기에 비유하자면 출발선 앞에 서서 총성이 울리기까지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각오를 다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고 나서 최대한의 가속을 밟을 수 있도록 자세를 잡는다. 몇 초 사이에 희비가 갈리는 종목에서는 미세한 결과를 뒤바꾼다. 실제로 1896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토머스 버크라는 선수가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웅크린 자세로 출발하는 크라우칭 스타트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이 새로운 스타트법이 보편화적인 출발 자세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물론 실력과 운도 따라줘야겠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작은 요소 하나가 결정적인 차이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준비 없이 어떤 일을 맞이하면 불안감이 앞선다. 시간이나 기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언제든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초연함. 한단지몽이라는 말이 있다. 심기재가 지은 심준기에 나온 말이다. 당나라 현종 때 여옹이라는 도사가 한단이라는 곳에 어느 주막에서 쉬고 있었다. 이때 노생이라는 젊은 사람이 들어와 신세한탄을 하다가 여옹의 베개를 베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온갖 부귀영화와 영욕을 누리고 80의 나이로 죽음까지 맞이하고는 깨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그 시간이 현실에서는 고작 매조로 밥을 짓는 동안이었다는 것이다.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는 노생에게 여웅은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라며 웃었다고 한다.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이 덧없음을 알려주는 노생의 일화는 욕망 앞에서 초연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매스컴은 온갖 감언이설과 화려한 이미지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욕망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말년에 의외로 욕망을 덜어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왜 추구하는지를 모른다면 욕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욕망을 더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덜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더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